アンニョハセヨ、泉博隆です。日本からやってきました。ドラマーとベーシストとそしてギタリストも連れて、僕の新しいバンドで、やってきました。これからここでライブコンサートを行います。皆さんが楽しんでくれることを祈っていま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チャウ・タカモニだ。여러분안녕하세요피아니스트히로타카이즈미입니다이번이여섯번째한국방문입니다다시오게되어서
너무반갑습니다첫곡은피아노노소 Heartland 였습니다저는콘서트에서늘이곡을첫곡으로연주합니다오노 no. 한다문이다 Very difficult 그럼이번에는트리오연주를하겠습니다먼저새벽두시위거리모습을표현함 Colors on the Street 그리고 Three Swallows 연주하겠습니다
私の母親の親友がピアノの先生でした。それで私が4歳になるちょっと前に、私の姉が2歳上の姉がピアノを習いたいと言い出して、じゃあついでにと言って連れて行かれました。それがきっかけです。とても言葉で表現できることではないんですけれども、私の音楽を表現する手段としてはクラシックとジャズの中間、そこにちょっとヒーリング的な要素も含めてということになると思います。 T スクエアは日本のフュージョンシーンを代表するグループです。私は24歳の時に T スクエアに参加して40歳になるまで16年も在籍していました。 T スクエアで私はアレンジや、作曲、いろいろなことを学びました。なんというか私を育ててくれたグループです。
당신의 영혼을 울리는 멜로디 메이커 히로타카 이즈미 씨입니다. 이즈미 씨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넷 질문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맘때쯤이면 이즈미 아저씨의 The Autumn of 75가 생각이 납니다. 올해가 2006년이니 횟수로 벌써 3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이분은 굉장한 팬이에요. 보니까 한국의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일본의 가을과 가을과 한국의 가을은 어떻게 다른 느낌인지 궁금합니다. 이거 예. 고고로니 시미이테쿠루 간지데 로맨틱한 음악을 연주하고싶었습니다. 이야,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음악이 너무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 이즈미 씨의 모든 모습들이 너무나 멋있게 보여지게 만드는 음악이라고. そう言っていただけると本当に嬉しいです. 그렇게 들어주신다면 정말로 기쁘답니다. 정말 그렇죠. 예, 특히나 상처 있는 분들이 오늘 특별히 많이 오셨어요. 예, 그리고 유료 관객들의 분위기랑 오늘 분위기 무료 관객인데 우리 좀 차이가 있는지 한번. 예. なんかみんなお財布にお金がたくさん入ってそうですね. 혹시 공연이 마음에 들면 돈을 던져도 되는지.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잘 부탁드립니다. 이야, 대단하십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질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만 뽑아주시겠습니까? 초이스 테크다사이. 예. 머리가 백발로 염색하셨는데. 자, 이 염색하신 건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은데 왜 많은 색 중에 흰머리를 염색하셨나요? 이거 지금 예. 어머, 그래와 普通の白髪です. 하이. 普通の白髪です. 보통의 그 백발이시고요. 아, 자연스럽게 이렇게 흰머리가 있으신. 그렇죠, 자연스럽게 있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분 흰색의 머리가 아마라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은데 본인의 흰머리를 염색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혹시나. 白髪를 소매를 개소매와 肝臓に、わかりますか？肝臓に負担がかかるそうなんですね。で、僕はいつもお酒が好きで肝臓に負担をかけてるので、白髪染めはしない方がいいかなと。 예,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초이스해 주시겠습니까? 아, 이분 역시도 멜로디가 너무 좋으신데요. 어떤 식으로 곡을 쓰시는지. 혹시 그거 알라고 전해 주시고요. 難しすぎる 문제ですね.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뽑혔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전해주세요. 아, 속에 나가れている 音을 捕まえる. 떠돌아다니는? 떠돌아다니는 곡의 멜로디 그냥 잡아채서 그렇죠. 가져오면 되는구나. 그렇죠. 이야. 예. 혹시 이 시간 저를 만난 느낌하고 요 느낌을 한번 끄집어서 저기 떠질 수 있는지 한번. 안녕하십니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과연 요러시코 어떤 연주가 나올지. 예. 아, 네. 첫 음이 아닌가 봐요. 네. 네, 고맙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또 우리 영혼을 치유해주는 피아니스트 우리 이즈미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베이시스트 무라카미 키요시 이무니다. 실은 저는 한국말 공부하고 있어요. 카타카나 한국어 너무 어려워요. 여기서 조금 멜로디카 이야기 하겠습니다. 멜로디카. 멜로디카는 저와
기타리스트 사카키바라 나가노리 씨와의 듀오입니다. 듀오입니다만 듀오입니다. 예, 서로 표현하고 싶은 음악을 솔직하게 기록한 CD가 한국에서도 발매했습니다. 네, 잘 부탁합니다. 그러면 이즈미 히로타카 씨와 멜로디카의 스페셜 버전으로 들려드립니다. 앨범으로부터 한곡 루후나, 루후나를 들어주세요.
Thank you.
이제 끝으로 듣고 남았습니다. 끝까지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라며 오늘 여러분과 행복한 추억을 함께 하게 되어 매우 행복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ピアノを弾くということは私にとってはもうそれは生きるということと同じですから、料理はやはり気分転換に最高です。笑い話にもなりませんから、その緊張感、そして料理をする時のその、手順を考えたり、それはアレンジ、音楽のアレンジと全く同じことであって、私にとって大いなる喜びです。なんといっても私は麺類が好きなので、世界中の麺類を食べていますけれども、やはり韓国ではネンミョンが大好きです。作れるというほどのことではないですけれども、パジョンは僕なりにアレンジしたものを日本でも時々焼いて食べています。私はもうお酒なら何でも好きなんですけれども、例えばソジュのこのボトルでしたら、まあ、3本ぐらいかなと思います。残念ながらありません日本語の歌でも僕は歌えません。歌が歌えないのでピアノを弾いています。Thank you.